하얀 색깔 거봐요. 제가 이 색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했죠. 너무 예뻐요. 근데 은별 씨는 컬러감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튀는 게 폴 탈 때 영상에서 진짜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요. 역시. 이게 처음에 폴린이들은 대부분 블랙, 맞아요. 화이트. 자, 이제 거기서 점점 색깔이 바뀌면 어디로 가냐면 파스텔로 갑니다. 이제 원색은 아직은 도전하기 조금 그렇고 파스텔로 갑니다. 그 다음 가는 게 원색 겁니다. 맞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뭐냐? 패턴 있는 거. 되게 화려한 패턴 있는 거. 진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역시. 길이도 처음에는 많이 가리는 거. 바지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치마 입었다가 나중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근데 삼각 입게 되는 치마를 안 입게 되고 삼각을 입게 되는 거는 대부분 폴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민망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스커트를 사서 예쁘긴 한데 그게 동작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걸 안 사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긴 바지는 그래도 고집합니다. 자, 근데 그 긴 바지를 입다가 이제 점점 더 선생님 안 돼요, 거두세요 라고 하면서부터 아, 그냥 그럴 바엔 조금 더 짧은 걸 살까?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어중간한 길이가 되니까 내 다리가 짧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짧은 걸 살까? 이렇게 갑니다. 이제 순차가 조금 있는데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라인 컬러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자, 오늘 예쁘게 따라하기 좋은 더블 폴 포즈입니다. 포즈. 근데 우리가 몸도 풀어야 되잖아요. 찌뿌둥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하는가 동시에 포즈까지 할 수 있는 동작이긴 해요. 천천히 먼저만 보시면 뒤꿈치가 폴대에 받쳐주실 거예요. 근데 양 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폴대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두지 마시고 폴대다 싶으면 양 사이드 기준점에 가운데를 살짝 비운다는 느낌으로 받쳐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양손을요 너무 처음부터 뻗지 마시고 머리 위에 살짝 올린 상태.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둔 채 시선 위에 보고 쭉 나갈 거예요. 요게 끝!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둘이서 할 때 팁이 있어요. 손높이를 또 맞춰야 해요. 저랑 은별 씨랑 신장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저희는 편하게 잡아도 되는데 만약에 키가 너무 비슷하신 분들끼리 하시면 서로 조금 조율을 해서 손높이를 잡으시고 오늘 저희는 좀 편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천천히 등 대고 뒤꿈치 대보실게요. 천천히 손머리 위로. 그렇죠, 편한 위치 잡으세요. 잡으셨나요? 네. 자, 천천히 나가볼게요. 하나, 둘, 후, 시선 위에. 최대한 팔꿈치 다 펴주고. 오늘의 동작으로 가봐야 하는데 혹시 어떤 동작인지 아신가요? 나이팅게일? 라이팅? 나이팅? 나이팅게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폴은 나이팅게일입니다. 휘파람 같은 소리로 재잘거리며 봄이 왔음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나이팅게일 아시죠? 손을 길게 뻗고 몸을 타원형으로 둥글게 말아 천천히 회전하는 모습이 진짜 나이팅게일 같죠? 여러분, 오늘 작고 귀여운 나이팅게일로 변신해보세요. 근데 이거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을 처음 본 걸까요? 아니면 이 동작을 처음 본 걸까요? 다른 학생분들이 수업 때 하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천천히 설명 먼저 해드릴 건데 우리 한 클라임 올라간 상태에서 기본 시트 한번 앉아볼 거예요. 천천히 클라임.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잡고 가셔도 되고 양손이 잡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앉기 편한 자세로 시트를 앉아줄 건데 이 상태에서 가위 모양, 시절을 만들어줄 거고 몸 중심, 왼손, 허벅지, 오근 부분 그대로 천천히 오른손 만세. 라인. 천천히 잡고 라운드. 요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무서워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천천히 한번 놔보실까요? 폴에요. 일자로 앉아있게 되면 자, 요게 다리? 다리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일자로 앉아있게 되면 아무리 힘을 꼬아도 툭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틀어서 골반 방향 틀어서 비틀어서 앉아있을 거예요. 그것만 되면 그대로 걸려있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근데 저번에 했던 찹스틱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다른 건가요? 달라요.
립스틱은 대신에 네. 우리가 앞으로가 있잖아요. 네, 몸이. 근데 아. 얘는 옆으로만 나가는 아이예요. 아, 옆으로. 앞에 사이드. 그 방향이 조금 다를 거예요. 나이팅게일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몸을 둥글게 말고 회전할 때 머리의 위치와 시선의 방향입니다. 몸과 수직을 이루도록 머리를 들고 시선을 멀리 두세요. 그래야 라인이 확 살아난답니다. 천천히 그냥 땅에서만 한번 앉아볼까요? 하나, 둘, 후. 자, 대신 여기서 시저라고 해서 가위 모양 이 정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죠. 골반 방향 틀고 자, 이 손이, 왼손이 종아리 옆부분. 그렇죠. 시선은 하늘 위에 여기 볼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 천천히 하면서 더 사이드로 밀어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걸리죠? 네. 오케이, 천천히. 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왜냐면 차 스틱은 앞으로 가요. 네. 근데 나이팅게일은 네. 점점 옆으로 갑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옆으로 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예쁜 동작이라서 그걸 더 많이 나가려고들 해요. 자, 이거 공중에서 한 번만 가볼게요. 천천히 앵클 클라임 한 번. 그렇죠, 편하게 그립 잡고 씻 앉을 거예요. 하나, 둘. 그렇죠, 시저 만들고. 그렇죠, 왼손이 종아리. 시선 어디 봐야 되죠? 시선 천장. 그러면서 몸 옆으로 누우면서 손이 앞으로 뒤에가 아니라 네.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그렇죠, 아~ 시선 계속 천장 봐야지. 몸이 바닥 보면 안 돼, 천장. 손도 마찬가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아웃으로. 그렇죠. 좋아요, 천천히 가지고 왔다. 우후. 약간 숨이 안 쉬어지죠, 대신에. 네. 약간 숨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역시 아픔은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는데, 자, 폴 때 이게 가운데 중심이라고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대부분 나가라고 하면 손은 잡고 있대, 그냥 요 정도예요. 근데 이 손도 마찬가지 여기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최대한 방향적으로 늘리면서 앞으로 오실 거예요. 폴 때 앞으로. 오케이? 천천히 돌아올 때는 손부터 상체 먼저 천천히 돌아오세요.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넘어오는 건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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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한 번만요. 네.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네. 진짜 안 예뻐요. 네. 그래서 이 팔이 여기 시선 따라오면서 네.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올 거예요. 다시 앞으로 뒤에서 하나 둘 스트레칭 계속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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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가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